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토요일 오후 7시 37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일본의 군사 대국화이기를 환영한다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뭐 예전에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내가 속담 박사입니다. 내가 이 민간에 떠도는 그런 속담을 내가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속담을 인용하기가 적합한 그런 그 시점이다 이런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의 길이 이제 열리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미국도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그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 장본인으로서 2차 세계대전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유럽에는 그 독일의 히틀러, 그 다음에 그 아시아에서는 일본, 그런 게 이제 세계대전을 일으켰죠. 그래서 일본은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켰던 그 주인공이라서 그동안 일본은 그 군사력을 키우지 못하게 그렇게 규제를 했었거든요. 미국이 일본은 절대 군사력을 키우지 못하게 억누르는 그런 그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 북한의 핵 위협이 그 날로 높아지고 또 중국이 자꾸 이 중국 세력이 강대해지고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도 도전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보니까 미국은 그동안에 그 일본이 그 군사력을 증강하지 못하게 많이 그 억제했던 그런 거를 이제 과거 일로 돌리고 이제는 일본이 군사 대국화의 길을 가는 것을 미국은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겁니다. 근데 그 며칠 전에도 뭐 일본 미국 북한의 김정은이가 쏜 미사일이 뭐 일본 영해를 날아가지고 뭐 어디 바다에 가서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상당히 그 충격을 받았다.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일본에도 이제 그 미국의 군사 기지가 있고 그런데. 일본 동경이나 뭐 오키나와 이런 데는 다 오키나와에 그 미군 기지가 주둔하고 있잖아요. 일본에 그 미군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 그 다음에 일본 수도가 있는 동경, 이런 데가 다 지금 그 김정은이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는 버튼만 누르면은 바로 미사일이 이 일본 동경이나, 오키나와에 가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위협을 느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일본 핵이 없잖아요. 그런데 핵을 가진 김정은이가 버튼만 누르면은 미사일이 일본 땅에 가서 떨어질 수 있다. 북한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갔다. 일본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군사력을 키우지 않으면 바보죠. 군사력을 키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저렇게 군사 대국화의 길을 가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또 쳐들어오면 어떡하느냐. 우리나라를 집어먹겠다고. 이렇게 지레 겁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속담 얘기를 꺼낸 겁니다.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속뚜껑 보고도 놀란다. 이런 속담 얘기를 꺼낸 겁니다.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집어먹었을 때는 일본이 어땠었나요? 그때는 그 제국주의였었고 제국주의 군국주의 나라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본은 무슨 나라입니까? 최고의 민주주의가 발달한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한 민주국가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전에 일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재인 정권 같은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또 합니다만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되도록 이 김정은이 눈치만 보면서 김정은이 하고는 가깝게 지내려고 하면서 일본과는 괜히 그 사이를 두고 이랬다 갈등을 갖고 이랬단 말이죠. 과연 그게 옳은 일인가? 오히려 김정은이하고는 거리를 둬야 되고 일본하고는 가깝게 지내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일본은 지금 최고의 민주국가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그 우방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국제무대에 나가면은 국제무대라는 게 뭐 여러 가지 그 G7 회의도 있고 UN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G7 회의나 UN 회의에서 어떤 그 회의가 열렸다 하면은 중국은 계속 김정은이만을 두둔합니다. 응? 중국은 그래요. 그런데 일본은 어떻죠? 일본은 김정은이를 규탄하는 거예요. 김정은이를 비난하는 겁니다. 대한민국과 똑같은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일본이. 응? 그걸 아셔야죠. 그래서 일본은 진정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우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이 한국과 일본은 가까이 지내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어? 그래서 한미일 이 공동일 그 안보도 구축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한국이 일본이라면 과거 일을 생각해가지고 멀리하려고 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거는 잘못인 거죠. 잘못입니다. 절대 일본은 그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응? 어떻게 쳐들어오겠어요? 일본이 아무리 군사대국이 된다 해도 한국을 침략할 수 있습니까? 침략 못한 거예요. 어떻게 침략합니까? 응? 한국을 침략하게 되면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게 되면 말이죠. 일본은 그날로 미국한테 버림을 받는 겁니다. 왜 버림을 받느냐? 미일한 한미일 삼각구도를 형성을 해가지고 삼각동맹을 지금 미국이 결성하고 삼각동맹을 자꾸 부르짖는 판인데 일본이 한국을 집어먹겠다고 한국을 공격을 하면은 삼각동맹이 깨지는 겁니다. 삼각동맹이 깨지면은 제일 누가 아쉽겠어요? 미국이 제일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게 되면 한미일 삼각동맹이 깨지는 그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이거 심히 좀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일본은 한국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군사대국화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한국을 집어먹으려고 뭐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북한 김정은 세력을 까부수기 위해서 군사대국화의 길을 간다고 합니다. 일본이 그동안 군사대국화의 길을 가려고 여러 번 틈만 나면 군사대국이 되려고 했지만은 동기부여가 없는 겁니다. 구실이 없는 거예요. 군사대국화의 길을 가려고 해도 뭐 정당한 그 구실이 있어야 군사대국화를 가죠. 그래가지고 계속 군사대국화의 길을 가질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이가 그런 일본한테 구실을 준 겁니다. 괜히 그 미사일을 일본 상공에다 대고 미사일을 날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일본의 군사 대국화의 길을 가도록 구실을 주는 겁니다. 동기 제공을 원인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야 이때다 하고 잘 됐다 군사 대국화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길을 가면은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그 좋은 겁니다. 그 일본이 조선시대 우리 조선시대 우리나라를 침략했듯이 또 우리나라를 침략하면 어떡하냐, 이거는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절대 한미일 삼각구도 동맹이 있는 한은 일본은 절대 한국을 침략하지 못합니다.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가는 것은 한국을 침략해서 군사대국화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북한 김정은 공산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군사대국화를 가는 겁니다. 일본 북한의 김정은 공산세력을 물리치는 일에 힘을 쏟기 위해서 군사대국화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서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주 쌍수를 들어서 환영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은 최고의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이고 국제 무대에 나가서 일본은 적극적으로 한국을 두둔하고 나온다. 적극적으로 그 공산 김정은이를 비난을 하고 대한민국을 두둔하는 그런 자세로 나온다 이거죠. 그러고 또 일본은 인권과 민주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일본도 상당히 인권을 중요시 여겨요. 국민의 그 인권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일본이 독도를 자꾸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 독도 문제도 해결이 돼 갈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왜 해결이 돼 가냐면은 한반도에서 만약 김정은 세력을 물리치는 일에 일본이 일조를 하거나 중국 공산 세력을 막는 데에 이바지한다면 우리가 독도를 그냥 일본한테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너희가 독도를 그렇게 독도를 갖겠다 그렇게 그 맨날 애걸복걸했으니까 이 기회에 우리들이 너희들한테 독도를 주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독도가 뭐 사람이 사는 섬인가요? 난 뭐 독도도 여행을 해봤습니다만은 독도에 가보시오.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섬이에요. 그리고 그 크기도 굉장히 작습니다. 이 독도가 작은 섬이에요. 돌입니다. 돌. 돌이 그냥 바다 한가운데 돌이 비쭉 솟아 올라온 섬이에요. 사람이 도저히 살 수도 없는 섬이고. 거기 뭐 독도 주변에 뭐 어떤 뭐 석유가 나온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독도 주변에 뭐 바닷가에서 어떤 석유가 나오는 그런 섬이라면은 아예 절대 줄 수가 없죠. 그러나 사람들 살 수가 없는 돌섬이고 크기도 크지 않고 석유나 이런 것도 전혀 나오질 않는 섬이고 그런데 그거 너희들 가져라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거듭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일본이 김정은 세력을 물리치고 중국의 공산 세력을 막는 데에 힘을 합한다면은 우리가 독도를 그냥 일본한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야 고맙다. 그래 김정은 세력을 물리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고 힘을 같이 합하고 중국 공산 세력을 막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힘을 합하니까 우리가 독도를 그냥 줄 수도 있다.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독도가 그까지 뭔데? 그래서 그 괜히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죠. 일본이 군사 대국화를 군사적으로 대국의 길을 간다니까 괜히 그 일본을 걱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그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이런 형국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일본이 과거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에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것은 그때 당시는
군국주의였었고 제국주의 나라였었습니다. 일본이. 지금 일본은 어떤가요? 아게 되겠지만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후에 패망한 후에 180도 국가의 목표가 달라진 겁니다. 지금은 고도의 민주국가예요. 우리와 인권을 중요시 여기고 국민을 중요시 여기고 이런 우리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국제 해외 무대에 나가서도 우리와 똑같은 뭐 입장을 나타내는 게 일본이에요. 김정은이를 비난하고 대한민국을 두둔하는 것이 일본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군사대국화의 길을 가는 게 그거잖아요. 한국을 침략하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김정은이가 만약에 일본을 향해서 미사일을 날릴 조짐이 보인다 하면 북한을 치겠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치겠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는 거 아셔야죠. 그 왜 일본이 군사 대국화의 길을 가는 거를 걱정을 하고 저걸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일본과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일본과 자꾸 가까이 해야 김정은이를 물리치고 중국 공산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강대한 힘을 또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일본은 대한민국을 침략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을 침략하면 어떻게 되죠? 한미일 삼각동맹이 깨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일본은 대한민국을 침략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시다 총리가 말했듯이 일본은 북한의 그 김정은 세력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김정은 세력을 공격하겠다고 합니다. 김정은이가 만약에 일본을 향해서 미사일을 날릴 조짐이 보인다면은 선제적으로 북한을 공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아셔야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의 길을 가는 것을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일본의 군사 대국화의 길을 환영한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